선생님이 영감은 만들어줄 수도 있... 제가 방송에서 그 말을 했죠. 없는 영감도 나는 만들어줄 수 있어. 인성이 중요해. 이 말을 한거 저도 기억합니다. 자,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천신제자 눈꽃마녀 수정의 블로그를, 대표 블로그를 보면은 애동 시절에 제가 써놨던 글 중에 나의 가장 아름다운 능력은 그들이 가진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일깨우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원력이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에 답인 건데 뭐냐면은 정말 제자라면 정말로 강심모고 진짜 제자라면 영검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영검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꺼내 쓸수 있는지를 모를 뿐이지. 우리 애동 제자님들 그분이 왔는지 갔는지 몰라.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가 공수가 틀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로 전전긍긍하고 신선생과 떨어지고 신부모와 떨어져서 나는 스승이 없나 보다. 나는 독학으로 혼자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제자들 우리나라에 반 이상일 거예요, 애기들. 근데 제가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이 정말로 강심모고 만신이라면 당신들은 타고난 영검이 있습니다. 단지 그 영검을 꺼내 쓸수 있는 방법을 모를 뿐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영검을 일깨워서 그 영검을 표현하고 그 영검을 증명하는 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떤 제자를 보면 요번에 촬영할 때도 제가 느낀 건데, 넌 어디가 아파? 너는 어디가 아파? 당신은 어디가 아파? 이렇게 약사줄로 기본적으로 아픈 질병을 잘 집어내는 제자가 있고, 사고가 날 거야. 너는, 응?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수를 읽는 제자가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이제 어떤 애기들은 이제, 나 이뻐해. 저 사람 나 싫어해. 너얘 좋아해. 너얘 싫어해. 이렇게 감정을 읽는 제자가 있고, 요 말이 뭐냐면, 그 제자가 가진 신명님의 그분들이 제일 먼저 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제일 먼저 두각을 드러냅니다. 약사 신장, 약사 열애불, 약사 성관, 양명도사 뭐 이런 식으로 이 약사줄이 자정을 잘하신 분들은 사람의 건강수를 잘 읽어. 어디가 아파? 너는 무슨 병에 걸려? 너는 어쩔 거야? 아픈 사람 고치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면은 뭐 뜨거운 것도 느끼면서 사람을 치유하죠. 이거는 다른 성수들 중에 요 약사줄의 성수들이 자장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지갑에 얼마 있어? 뭐가, 응? 가다가 너는 사고가 나? 뭐 이렇게 탁탁탁탁 집어내는 우리 애기씨들을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대신줄이야. 대신 할머니들이 명확하게 들어오면은 이제 그 수를 읽는 것이 대신 라인에서 짚어내는 라인에 영감을 보이고, 돗줄이 센 아이들이, 우리 애기씨들이 돗줄이 먼저 차고 들어오면은 이제 전생이나, 먼 미래나, 빙이나 테마나 어떤 심리판, 독심,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해맑고, 산신줄이 강한 애들은 뭐, 산에 산탈이 있다든가, 묘에 물이 찼다든가, 명단이다, 흉당이다, 이런 것들. 지리천문이 자정을 먼저 하시는 애기씨들은, 이제 이 터가 지신이, 어떻다, 명단이다, 흉당이다, 용궁터다, 도깨비터다, 이러면서 사업의 방향, 너는 동남쪽을 가라, 서북향을 가라, 이런 식으로 점사가 나오죠. 근데 모든 신명이 자리 자정을 잘 하시고 나면 모든 분야의 점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영검도
일깨워줄 수 있다. 그 필요한 신명님들이 정확하게 하강을 하시고 자정을 하시면 제자한테 한마디씩만 던져주셔도 무궁무진한 점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늘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자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게 뜨거운 사랑 보내주시고 댓글에 응원도 해주시고 저 읽을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뭉클해요. 용기 나고 때로는 비난의 댓글도 있고 뭐 대천문을 네가 열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써놓고 수정하고 갔더니 실망했어 해놓고 삭제하고 그래도 제 거에는 알람 다 뜨니까 원본 다 보이죠. 나를 겪어보고 저한테 직접 점사보고 저의 신도가 아니었던 분들은 저 일단 만나보시고 저를 비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열심히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보답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